이거 제 리플레이 달고 계시나요? 제가 지금 잘안 보입니다. 이게 지금 이 사도광산 관련된 리플렛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광산 관련돼서 안내 책자라고 해서 이거 저희가 입수해 왔는데요. 이곳의 내용을 보면 반도인은 원래 둔하고 기능적 재능이 매우 낮다, 극히 낮다. 반도인 특유의 불결한 악습은 여전히 바뀌지 않아 위생관념을 보급하기에 노력해야 한다. 이게 우리나라 폄하 비하 발언 아닙니까? 폄하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대한민국의 그 노동자들이 동원돼 가지고 가서 일한 것에 대한 그 전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같이 들어있는 그 전시를 하기 위한 그두개다 적혀 있는 한국 동원된 노동자가 강제적으로 일을 했다는 것을 표현한 것과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시를 한 겁니다. 총리님, 그러면 요거를 저는 이 빼고 리플렛은 보셨습니까? 그럼 혹시 이 리플렛이나 이 소위 도쿄 보셨죠? 제가 여기에 다 같이 찍은 도쿄 거 산업유산정보센터에 비치된 번역까지 한거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으십니까? 자, 다시 분노하지요. 읽겠습니다. 분노하지요. 그러면 왜 항의를 안 하셨어요? 분노하죠. 그러나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 등재위원회 등재될 때 반대 의견 한마디만 하셨어도 등재 안 됐습니다. 의원님, 2015년에 군함도 제대로 표현했습니까? 일본 정부가? 군함도에서는 제대로 반영을 했죠. 아, 강제성을. 그랬습니까?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총리님. 때문에 이번에는 전시 쪽에다가 집중한 겁니다. 2015년에는 강제성만 인정을 받았지 전시 쪽을 하나도 우리가 관철을 못 시켰잖아요. 자, 아니 도쿄에 천 킬로 떨어져 있는 데다가 그러세요. 갖다 네. 놓아가지고 안 됐잖아요. 저는 이렇게 일본의 굴욕적인 외교에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함도는 이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함도는 지옥섬이 아닙니다. 누가 역사를 날조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이 산업유산국민회의라는 법인에서 만든 자료고요.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는 비참한 이미지를 상기시키려는 목적으로 인쇄물에 조선인 증용공의 가짜 사진을 사용해 기만하고 선전했다.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가 기만하고 선전했습니까? 일본 정부가 위탁한 이 단체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들어보세요. 조선인만 노예처럼 일시켰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어디에 진실이 있는 것인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에 끌려가 가혹한 노동 환경에서 일했다는 내용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우리나라 일방적 주장입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니죠. 잠깐만요. 하나만 더 있습니다. 또 너무 많아요. 이게 허위 날조된 내용이. 가짜 사진이 가득한 한국의 역사 자료, 가짜 사진이 가득한 한국의 보도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항의하셨어야죠. 이걸 왜 그만두고 보십니까? 총리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본의 시민단체가 만들었던 그 자료가 지금 전시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민단체이자 일본 정부가 위탁한 단체입니다. 아니, 그 단체가 만든 것이 지금 아이카와 그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리플렛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배치가 되어 있는 거지 전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이,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배치와 전시 같은 여기 겁니다. 보세요. 여기 보세요. 두 개가 다 있잖아요. 우리로 봐서는 화가 나는 대한민국 국민을 비하시키는 것 같은 내용이 있고, 그러나 한국인 노동자가 도주 및 수감했다는 그런 사실도 같이 있는 겁니다. 한국 노동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가 28일에 달한다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같이 있습니까? 자료로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를 위조를 해서 전시를 하라는 겁니까? 위조를 해서 전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한 자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못 받아들입니까? 그건 너무 일방적이죠. 너무 일방적이에요. 네, 대한민국 총리입니다. 천만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작년에 후쿠시마 가지고 싸울 때요, 일본 총리라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 모욕을 하지 마세요. 국민을 움직이는 정치의 힘은 모욕과 능멸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려가도 됩니까? 아니요. 네. 국민을 능멸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아닙니다. 대통령의 공식 발언 573개 중에 들으세요. 천만에요. 573개 중에 독도란 단어가 천만에요. 없습니다. 천만에요. 총리 대통령의 발언 중에 국정브리핑 가보십시오. 공식 발언 573건 중에서 독도란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도 독도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영토가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한 적 있습니까? 아니라고 한 적 있습니까? 우리 땅이라고 한 적 있어요? 아니, 없잖아요. 지금 의원님이 맨날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주목해 주세요.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채널을 보시면 다양한 경제 이슈들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저는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정치권, 글로벌 이슈 맞물려서 폭등하는 이슈를 관심 가지셔야 된다. 투자,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뉴스를 보셨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이슈를 투자 수단으로 어떻게 이용할 건지, 어떤 주식이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자연스럽게 몰리는지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이슈를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국내, 국외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자신있게 추천드렸습니다. 이번에도 2,000분 이상 알아가셨는데 한 달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특정 시기 폭발적으로 오르면서 두 배 가까이 큰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구독자분들도 보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이슈가 될 국내, 국외 이슈, 특히나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돈이 벌릴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할 급등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으로 돈 버는 방식을 연습해 보시라는 겁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은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 추천 종목과 종목 분석 리포트를 공유받으며 우량주, 급등주 종목을 매도, 매수 시점을 정확히 잡아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심야 시간도 가능하며 언제든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목은 10명의 전문가가 합의한 단 하나의 최종 종목이 나갑니다. 처음 받아보시는 분은 발송드린 종목을 바로 매수하시기보단 어떤 종목인지, 종목의 수익률은 어떤지 일주일 지켜보시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이벤트는 무료이며 문자 한 번에 작은 변화가 기회로 변해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놀라운 과정을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60-9514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60-9514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